원빛도 하도. 원빛도 하도. 이게 재시작을 할 때마다 소리가 바뀌네요. 원빛도 하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게임 번역되기를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번역이 됐습니다. 노멀 버전으로도 몇 개는 힌트가 표시되지만 추리 종류의 게임에 서투른 분들을 위해 스페셜 힌트가 나오는 버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투른가요? 솔직히 제가 서투르진 않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설명 보니까 오로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뭐 저거 온으로 한다고 해도 엔딩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어우 진짜 어우 애니메이션 같아. 챕터 1 돌고래의 꿈과 밀크티. 나나시. 벌써 이런 시간이네? 너무 많이 자버렸는걸? 뭐 히키코모리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싶었던 게임도 전부 클리어인데 말이야. 미카도 형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조작법 이동, 방향키, 결정키, Z, 엔터, 스페이스. 기본 조작법인 것 같고 메시지 스킵이 있네요. 컨트롤 대신에 A누르고 방향키. 방금 얘기한 정보는 이후에도 자기 방의 컴퓨터에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걸어가는 속도 이거, 달려가는 속도. 오, 확실히 차이가 나네. 아, 이거구나. 그렇다면 얘는 좋은 아침이야, 형. 아, 좋은 아침, 나나시. 나고는 해도 벌써 낮이지만 그러네. 그리고 나는 이제 슬슬 가봐야 돼. 점심밥은 냉장고에 있지만 저녁밥은 알아서 챙겨 먹으렴. 오케이, 피자 같은 거 직접 시켜 먹을게. 오, 피자. 너무 피자 같은 것만 먹으면 나중에 몸이 안 좋아져서 해롱해롱거린다. 형처럼 말이야? 아, 그렇네. 나도 피자를 좋아해서 옛날에 그것만 먹곤 했지. 영양이 편중돼 버렸어. 메모 좀 받아 적어주지 않을래? 내가 보이는 범위 안에서는 다 쓴 것뿐들이라서 말이야. 알겠어. 하지만 이제 목 주변까지 빨간데 어디에 쓰려고. 아, 목 주변에 이거. 이거 허벅지는 어때? 아, 깜빡 잊었을 때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도 이상한 게 보이지 않을 곳이 좋겠는걸? 그러면 뺨으로 괜찮을까? 그렇고 아쉽네. 메모할 내용은. 알겠어, 별로 안 길어. 난 못 외우겠습니다.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비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는 거니? 예전부터 쓰는 게 외우기 쉽다고 했잖아. 고마워, 그럼 갔다 올게. 점심은 좀 이따 먹어도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아, 한 번 더 잘까? 네, 잠을 때립시다. 세이브. 아, 중간 세이브 되는군요. 이쁘다. 유아이 전체적으로 되게 이뻐요. 나가게 되니 혹시? 밖에 나갈 기분이 아니다. 가만, 이게 대쉬가 가끔 잘 안되네. 가끔 찾아. 에? 누구야? 어? 누구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누구야? 아, 실례했습니다. 지금 내려올게요. 어디서 들어온거야? 손님도 없었는데 말이지. 여기는 맨션 7층인데 말이야. 모르겠어요. 스스로도 모르는 거야? 그럼 이름은? 이름. 미사네. 미사네? 미사네. 소레이나이노고토와 오보에테마세. 미사네라고 하는구나. 좋은 이름이네. 다른 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면 내 입으로 덮고자도 할 말이 없지. 그건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 기억나지 않는 거려나 뭔가 신경 쓰이는 거 있니? 헤드폰 그런 형태로 되는 건 처음 봤어요. 아, 비트폰? 내 거는 직접 만든 거거든? 비트폰이 뭐죠? 비트폰은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단말장치야. 현 인류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그 사람의 뇌파를 링크해서 처리를 한다 했던가? 옛날엔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 기술이라면 충분히 안전하대. 거의 모든 비트폰은 이 형태라고 생각을 해. 뇌파랑 링크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디를 소유하는 걸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디가 생성되어져서 호적과 함께 주어지게 되어 있어. 인터넷 등에서 이용하는 표기명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아이디만은 유일하게 그렇지 않지. 어때? 이제 뭔가 기억났니? 하지만
아이디가 하나뿐이라는 건 아이디를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알려주면 여러모로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선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 이 주변에 있는 307 타워의 정상에 그 관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관리 프로그램이 99.999%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다곤 해. 아, 0.1%의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관리를 맡긴다고 할 때는 모두들 불안해했지만 4개월 정도 지난 지금은 모두들 아무 일도 없다 하듯이 지내고 있지. 아이디를 도난당한 사건이 몇 차례 있었던 전에 비해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 그 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건? 아, 그걸! 얘 형이 관리하고 있구나. 뭐, 미카도를 모른다는 건 미사네 씨가 지금 기억상실이 걸렸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밖으로 나가죠. 마을을 돌아다니면 뭔가 더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밖으로 나간다고? 무슨 문제라도? 아니, 나 히키코모리 생활한 지 4개월 때라서 이제 밖에 나가는 게 서투르달까 귀찮달까 히키코모리 긍지 같은 게 있어서 말이야. 쓸데없는 긍지인데 그건. 아, 내 소개는 아, 문장을 직접 다 읽었네요 얘가. 장래 희망은 세계 평화야. 왜 그래? 아니, 뭔가 좀 제대로 된 명칭은 없나요? 에? 아이, 그럼 안 돼? 그렇네. 그럼 나나시 미카도 형한테는 그렇게 불리고 있어. 나나시라고 불러. 나나시. 네. 좋아. 그럼 밖으로 못 나가고 미사네 씨의 기억도 없는데 이제 뭘 할까? 게임이나 할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밖에 나가야지. 그래야지. 히키코모리의 긍지는요? 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나가자고 하면 나갈 거고 야키소바 빵을 사오라고 하면 사러 나갈 테니까 말이야. 그걸로 기뻐해 준다면 나도 기쁘니까 말이야. 나나시 씨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뭐, 나가야지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될 수 없다면 기뻐해 준다면 나는 뭐라도 할 거야. 그럼 당신은 다른 사람이 죽으러 가면 죽으실 건가요? 아니? 어? 진짜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도 목숨은 하나뿐이니까 역시 그런 선택을 신중히 행동할 생각이지만 말이야. 그런가요? 어느 정도 나나시 씨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실 때는 미사네 씨가 아니라 미사네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죠? 5분 약간 지났는데 같은 나이대 여자애를 이렇게 친하게 부르다니. 아무쪼록 미사네라고 불러주세요. 적극적인걸? 알겠어 미사네. 나갑시다. 미세먼지 조심하고. 뭐야?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져서 약간 감동해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잘 넘어지거든요. 지금 넘어진 거구나. 내 앞에서 슬랩스틱 코미디인 거구만. 그럼 가볼게요. 오케이. 가끔 대시가 안 돼요 이게. 일단 세이브. 아, 왔다. 일을 나갔던 것 같은데. 아, 나나시구나. 잠깐 두고 간 게 있어서. 그래서 급하게 돌아왔는. 어이? 야, 어느 틈에 그런 귀여운 여자애랑 친해졌니? 아까 말했던 그 미카도 씨? 그래. 너한테 있어서는 극히 사소한 정보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된단다. 미카도 씨. 얘는 미사네라고 하는데 아까 내 이불에서 자고 있었어. 기억이 없다던데. 에? 답이 나온 얘기를 유도하는 건 특기지만 그런 류의 얘기는 전문 분야 밖이라서. 전에 TV를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일도 있다니까 평범하게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 사는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면 기억날 때까지 여기 있도록 해. 부모님이 계시다면 실종신고도 나올 테니까 뭔가 정보가 나올 때까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되나요? 나는 집에 거의 없으니까 괜찮다면 이 방을 써도 상관이 없어.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경찰에 신고할 텐데 말이야. 다녀오세요. 야 미사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역시 닮았구나 싶어서요. 학교 생활을 마치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과 TV로 시간을 낭비하는 쓰레기 같은 나랑 천재인 미카도 형을 동의시하면 안 돼.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데 학교도 나보고 오지 말래서 히키코모리가 되는데 말이야. 아,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혹시 친구가 없으신가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지금 프렌드 리스트에 있는 것도 미카도 형뿐이잖아. 목표를 정했어요. 제 기억은 보류해두고 나나시 씨의 친구들 만들도록 하죠. 에?
아, 뭐 그렇게 말한다면야 뭐. 근데 야, 친구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아, 그렇네요. 우선은 동년배를 찾아보죠. 나이가 비슷하고 얘기도 잘 통하고 나이도로 낫겠죠. 야, 동년배. 동년배라는 단어? 아이고, 우리 20대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유행이란다. 야, 동년배란 단어 너무 되게 올드한 단어 아니야? 어? 에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이상하네.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말이야. 에러라면 어쩔 수 없네요.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은 친구를 찾아요.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 그럼 포츠리를 쓰자. 이건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쓸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포츠리? 내가 만든 어플인데 하고 싶은 말을 적고 보존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등록하면 그 사람도 자기 타임라인에 뜨는 거지. 그 외에도 여러 명 그룹을 묶어서 그 안에서 채팅할 수도 있거든. 아, 페이스북 같은 거구나. 메모나 형과 부모님과의 연락용으로 만들었는데 꽤나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쓴다고 그럽니다. 내가 알기론 페이스북도 원래 그 교내에서 쓰는 SNS로 개발된 게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꽤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 만드는 법을 보고 숫자를 변화해서 1, 2, 3하고 숫자를 밟아가면 되니까. 천재 아닐까 혹시 나나시는? 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수치로 보는 게 가능하거든. 게임의 스테이터스를 보는 셈이지. 미사내라면 7, 7, 5, 4, 7, 8이라든가. 공감각 같은 거로 나요? 그건 그렇고 방금 제 수치는 뭐에 대한 데이터인가요? 3사이즈. 아, 그럴 것 같더라. 왠지 그냥 그치 그럴 것 같더라. 잊어주세요. 그럼 가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얼굴과 이름을 강행시키는 게 좋겠네요. 좋아, 가자. 나나시. 그러고 보니까 나나도 숫자고 시도 숫자다나. 나나는 7이고 시는 4인데 그러고 보니까. 와우, 가만, 그럼 포츄리. 아, 이거구나. 제대로 입력됐나요? 잘 되네, 다행이다. 무슨 일 생기면 여기 적어둘게 라고 저렇게 뜨는군요. 가만있죠. 근데 대시를, 아니 이게 대시가 잘 안 돼요. 분명 A를 누르고 같이 누르면 이게 달리는 걸로 돼 있는데. 잠깐만, 다시. 아, 이거 그거네. 왜 잘 안 되나 봤더니 A를 누른 다음에 달리면 이렇게 달려가다가 방향 전환을 하면, 뭐 어쨌든 되잖아 이거. 뭐지, 가끔 안 되는데 이게. 오, 어쨌구나. 갑시다. 아, 얘들한테 지금 말이 안 걸어지네요 지금. 지금 여기 색깔 처리가 되어있는 애들은 딱히 말이 안 걸어지는 것 같고. 아, 여기 들어가지네 이렇게 빈 건물에. 아, 그러면은 여기 지나가다가 빈 건물 있으면 글로 들어갑시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 하세요? 뭐야. 네가 원하는 대로 실험의 모르모트로서 사용해주도록 하지. 아, 대화가 성립되지 않네. 아저씨는 누구세요? 에? 나 말하는 거냐? 아, 그래 맞아. 나는 나를 이렇게 부르지. 자칭 매드 사이언티스트 아저씨인 키리시구나. 저는 나나시라고 해요. 에이, 네놈의 이름 따위 알바 없어. 됐으니까 일단 이 약을 먹어보지 않겠냐? 어, 뭔가 엄청 꺼름칙한 색인데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근육이 증강된다. 좋다고. 근육은 굿샘폼, 육체미. 아, 이거 먹고 이제 보디빌딩 대회 나가면 되는 거지? 어, 아,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저 실례했습니다. 위험한데? 나가자 일단. 여기는 다른 사람? 누구죠? 멍하니 있어서 죄송해요.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친구를 찾고 있는데요. 어? 그런 브랜드가 있던가? 아, 인사를 안 드렸네요. 전 나나시예요. 도모, 니오데스. 니오예요, 니오. 여기에도 친구가 없다면 어쩔 수 없네요. 미안해, 해외 쪽 브랜드려나? 다음 쉬는 시간에 조사해줄게. 아, 니오, 잠깐만 괜찮아? 아, 얘 인기가 많구나. 인싸구나. 인기 발군? 무슨 떡 이름이려나? 아, 잠깐,
다른 손님들이 부르셔서 가볼 건데 괜찮을까? 아, 네네네네. 가보세요.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렴. 저게 능력 있는 남자라는 걸까? 참고해두자. 더 이상 갈 게 없습니다. 나가자. 여기는? 눈에 무슨... 안녕하세요.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누나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뜬금없이? 私, こちらのサンマルナのタワーで案内人を務めております。石油でございます。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이름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 누가 대답해줄까? 저한테 묻고 싶은 건 이름뿐인가요? 친구는 어떻게 해야 사귈 수 있나요? 아주 죄송하지만 제 업무 내용은 307 타워의 안내입니다. 그런 인생 상담 업무 밖의 질문이고요. 굳이 한 마디 더 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신 오지 마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중하게 말한다. 보통은 이거? 그냥 가세요 그럴 텐데 말이야. 그 이해력의 빈고만 씹자마자 뱉은 껌 같네요. 아... 존댓말로 매도당하는 것도 꽤 좋다. 뭐야 이거? 어? 형! 어? 상태가 안 좋은가? 아, 맞아! 소설! 이 한 권 내면 밀리언셀러가 된다는 나찰모이나 예의 같은 작품을 쓴 아쿠타모리 오나이 선생님이잖아! 알고 있었구나! 저치와 벤네임은 본명은 아쿠타. 카모멜 아쿠타. 부를 거면 본명으로 불러줘. 정말이네! 가슴 쪽에도 명찰이 있네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지금... 죽을 거라면 이 타워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높다니 로망이잖아. 아쿠타씨 죽는 거야? 아직 안 죽어. 죽을 거라면 누군가와 함께 죽고 싶거든. 그게 내가 원하는 마지막이야. 아니 하지만 아쿠타씨 작품의 팬 엄청 있잖아. 신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야. 그건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작품을 원하는 거지. 나 자신이 아니야. 뭔가 슬픈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돈 같은 건 필요 없고 동정도 필요 없고 그저 사랑을 원하지. 아, 왠지 이미지가 떠올랐어. 잠깐 집중해서 정리 좀 할게. 실례? 아, 올라가자. 어? 5층. 선택이 안 되네요? 플로어가? 볼 일이 없을 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렇담? 어, 대쉬가 진짜? 아, 이거 대쉬하는 거 적응하려면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겁나 애매해, 지금. 다시 한 번? 왜 안 되지? A 누르고, 이거. 아, 이제 된다. 그렇담? 여기. 여기는? 아, 이거 왠지. 아, 좀 찝찝합니다. 좀 찝찝해, 모양이.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거던가? 네, 애초에 밖에 나온 게 처음이니까요. 저는 나나시라고 해요. 한가할 때 언제든지 놀러오렴. 할머니도 한가하니까 말이지. 말벗이 돼주면 기쁘겠구나. 알겠어요, 야스네 할머니. 여긴 맛과자 같은 것만 팔지만 소비세는 안 묻힌단다. 용돈이 쌓이면 오려무나. 아, 친구에 관해서 뭔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괜찮겠지? 더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 이거는 일단? 하나코도 기뻐하는구나. 아 끝이야? 난 될 줄 알았더니만. 그렇다면 여기 약국. 아 안녕하세요. 어? 사투리 쓴다. 아 저는 나나시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카도 동생이구만. 가끔 얘기 들었대이. 형 나를 알고 있구나. 정말 기쁜걸? 아니다 누나데이. 에? 하지만 키랑 체중 가슴 부분의 데이터를 보면은 누나데이. 아 네네 누나. 어 착하구나. 우리 망할 꼬맹이들도 본받아야 할 건데 말이야. 아이가 있으신가요? 내 아가 아니데이. 나이 차이는 조금 나지만 쌍둥이 남매다 아이가. 참고로 내는 애인 모집 중이데이. 나나시도 10년 뒤면 괜찮은 남자가 될 것 같구마. 기뻐해도 되는 걸까? 고맙습니다. 어떤 너? 지금 당장이라도
에이, 거짓말이다 아이가. 나나씨는 놀리는 맛이 있구만. 자제해야겠대. 뭐 꼬맹이들이랑 만나면 딴지 안 걸리게 조심하래. 아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실례했습니다. 들어가래. 내가 그 지방 내 제가 서울 사람이라 가지고 사투리 발성이나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진짜 못하겠어요. 저기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 있어요. 같은 남자니까 말을 걸기 쉽지 않을까요? 벌써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 미사네가 도와줄 거니까 뭐 말해두겠지만 위험해졌을 때 때만이에요. 우선은 나나씨 씨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위험해졌을 때? 이게 무슨 전투도 아니고 말이야. 응? 나는 나나씨라고 해. 응? 어? 네 이름은? 나츠가게. 나츠가게. 네. 난 가요. 괜찮다면 같이 차라도 마시지 않을래? 대뜸? 그럼 친구가 되자. 친구가 되는 거라면 괜찮겠지? 어?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야. 이제부터 서로를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 야 그게 아니지. 알아갈 생각도 없다고 다른 사람 찾아봐 봐. 그럼 잘가. 아 친구가 되지 못했다. 뭐예요 그 접근법. 사람은 처음에 무리한 조건을 말한 다음에 가능한 조건을 말하면 가능한 조건을 들어주기 쉬워진다고 들었는데 야 그거는 임마 무슨 거래 협상할 때 하는 얘기고 친구 사귈 때는 또 다르지.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이랑 친구가 되기로 결정했어.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라고 부모님께 배웠거든. 하지만 친구가 되기 힘들지도 몰라요. 뭔가 온몸이 흠뻑 젖어있고 그건 그 아이의 취미가 아닐까?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것보다 친구를 사귀는 요령은 있을까? 그렇네요. 같은 화제를 공유한다. 친구를 만들기 위해선 필요한 일이에요. 그 화제를 찾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아! 그 사람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거 막대 아이스크림이었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려나? 아이스크림 막과자 가게에서 팔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좋아 스토커 같다고?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럼 정보를 모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가버렸어 이 사람. 가버렸어. 잠깐만 여긴 어디야? 어 여기도 갈 수 있었네 신사? 일단 과자 가게로. 아 여기가 약국이구나. 여기였죠? 안녕하세요. 아 무슨 일이니? 아이스크림이나 껌이랑 좀 됐니? 아이스크림을 먹는 파란 머리의 소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나츠가게 말이구나. 그 애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자주 사간단다. 아 그래 맞아 나츠가게. 혹시 그 애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렇네. 그 스시? 뭔가 그런 걸 하는 것 같구나. 멋있단다. 빨라서 할 머리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스포츠? 스시? 어? 스카이 시럽? 서핑 같은 건데 전용 보드를 타고 무늬를 나르는 거다? 달리는 거다? 스카이 시럽이란 스포츠는... 그러고 보니 이름이 익숙화됐는데 나츠가게는 분명 그걸로 전국대회도 나갔던 애야. 그런 장르에도 꽤나 빠삭하시네요. 밖에 나가지 않으면 TV나 뉴스를 볼 기회가 많으니까 말이야. 그보다 하루의 절반 이상은 뉴스를 방송하는 걸까?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나츠가게 씨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초코바나나 마. 아. 이 주변에 그 스카이 시련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삼공질 타워에 있다. 갔던 곳이죠? 잠깐만. 이 고양이 만져봐도 되나요? 하 그러려구나. 이 애도 할머니니 너무 거칠게 다루면 안 된단다. 자 하나 코. 나나시씨 아 미안 빠이빠이 할머니 하나 코. 가자. 목표는 정해졌다. 아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떼세요. 아셨죠 할머니? 제발 떼길 바란다. 자 다음. 여긴가? 아, 좀 긴데였죠? 남산타워 같은 곳? 에펠탑 같은 곳? 컴온. 5행, 7행, 5행으로 정리해서 말해주세요. 아, 관심이 없나보다. 여기였죠? 어! 여기가 원래 용건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던 곳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수영장 냄새가 나 그립네. 수영장 냄새.
나는 그 수영장 냄새 좋지. 그 락스 약간 살짝 뿌린 그런 냄새 있잖아요. 아, 아니에요. 전 나나시라고 해요. 당신은? 오렌지 유키나가 우주진. 외계인? 와, 나 외계인 처음 봤어. 정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 말을 하는구나. 혹시 어느 별 출신이세요? 오토별. 나나시 씨, 예의가 틀어졌어요. 나츠카게 씨가 여기 왔었나요? 아, 샤치라마 아까워서 지금 연습하고 있어. 방해하면 엄청 화내니까 얘기가 나누고 싶거든. 나중에 어느 편이 좋을 거야? 샤치? 범고래. 물 위의 범고래. 아, 거친 플레이가 원래부터 특징적이긴 했는데 최근에는 특히 아슬아슬한 반칙 플레이를 별칭이 아닌 멸칭처럼 사용된다죠. 뭐 나는 모두가 샤치라고 부르기 전부터 그렇게 불렀지만 확실히 최근에 기분이 나빠 보이더라. 뭔가 원인이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슬럼프라는 걸까? 쉬라고 해도 전혀 쉬지 않고 말이야. 과연? 어찌됐든 지금 여기 있어도 얘기를 나눌 수 없어 보이네요. 잠깐 마을을 돌아볼까요? 유키나가 씨, 나중에 또 올게요. 오, 그래, 가렴. 바로 가지니? 볼 일이 없을 땐 들어가면 안되겠다. 아, 역시 안되네. 나가자. 그렇담, 다시 아까 둘러봤던 곳을 가봐야 되나? 여기? 신사, 빨고, 여기 사람.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아니요. 전 나나시라고 해요. 형은 경찰이에요? 응? 이 지역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지. 아마리오르노마에대해変なことはしないでくれよ. 수상한 짓을 하면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가요? 어? 저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야 얘. 아무튼 눈에 띄는 행동은 삼가하도록 해. 이 마을은 다른 곳보다 이상한 녀석들이 많아서 골치가 아프거든 말이야. 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야. 이 사람 앞에서 수상한 짓을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그래, 제발 그랬으면. 여기는 에? 너구리? 아, 너구리. 말 안 걸어지네요, 너구리한테? 걸어줄 줄 알았어. 그렇다면 여기는 둘러볼 곳이 되게 많네요, 이거? 그러고 보니까 엄청 좋은 냄새가 나. 네, 어서 오십시오. 주문은? 아, 죄송해요. 지금 인사를 드리러 온 거라서요. 전 나나시예요. 아, 뭐? 배가 고프 언제든지 오려. 맛있는 밥 준비해둘 테니까 말이야. 일단은 라면 가게니까 라면을 시켜주면 고맙겠지만 말이야. 아, 역시 라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라면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국식 그 라면 있잖아요, 그게 더 입맛에 맞더라고. 에? 컵라면 아니야? 네가 주문한 거? 계속 집에 있다 보니 그거밖에 안 먹어봤어요. 아, 우리는 배달도 하니까 다음부터 라면이 먹고 싶어지면 충분해. 주문해. 풍레신이라고 쳐서 우리 HP에도 주문할 수 있거든. 아, 알겠어요. 키즈네 우동도 있나요? 안타깝지만 키즈네 우동 맛은 없단다. 추천 메뉴는 돈코츠 라면이고 말이야. 아, 그래요. 배가 고프면 부탁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해도 받는 거죠? 그죠? 오케이, 알겠다. 전화번호 저장했다. 여기는 뭐야? 응? 서점?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렴. 저는 나나시라고 해요. 누나는요? 카오리? 친구를 찾고 있어요. 친구. 그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책장, 거기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는 고서가 있었을 거야. 꽤 예전에 발간했지만 지금도 참고가 될걸. 책을 읽으면 친구가 생기나요? 안 해보는 것보단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책으로 친구를 사귄 적은 없지만 말이야. 여기 책이 잔뜩 있네요. 그렇네. 일단 신간도 있지만 고서가 더 많아. 만화의 신간을 찾는다면 다른 곳을 추천하도록 할게. 누나를 목적으로 이곳에 와도 되나요? 어, 너무 직접적이다 이거는. 독서에 방해가 안 된다면 얼마든지. 어, 그걸 또 받아주네요? 자, 그럼 오른쪽 두 번째. 여기 이런데. 이벤트 안 생기는데? 아! 여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곳이야? 그러면 신사도로 둘러보러 가야겠죠?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나나시라고 해요. 지금 인사드리러 왔어요. 뭔가 곤란한 점이 있다면 신에게 부탁해보는 것도 좋을지 몰라요. 신이 있구나. 아이, 굉장하다.
네,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지만 행동을 옮기는 건 자기 자신, 신은 그 등을 밀어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신보다 누나한테 밀리고 싶거든요. 넌 아무래도 좀 상대와 대화하는 그 있잖아, 그 화술, 그거를 좀 늘려야겠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저런 말하면은 되게 무례하다는 소리 듣거든요. 자, 어쨌거나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만나본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애가 있었나? 나나시씨, 저기 있는 여자애도 저희들이랑 같은 또래처럼 보이는데요. 쟨 여자애인데 금방 친해질 수 있으려나? 괜찮을 거예요. 그래, 그럼 말을 걸어보고 올게. 헬로, How are you? 일본어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말을 걸어주셔도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일본 아이디가 아니라서 영어로 얘기했거든. 난 나나시라고 해. 자동 번역 기능이 고성능으로 발전한 요즘 시대에 드문 케이스네. 캬, 이거를 구글이 해낸 걸까? 이런 기술? 잘한다. 그래. 기계음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거든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랑 친구가 되지 않을래? 어? 한 방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안 된다고 샤군이 얘기했었죠. 죄송해요. 아, 역시 샤군? 제 프렌드인데 일본어도 여러모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스카이 실험 연습 때문에 여기 없지만요. 나츠가게! 아, 요즘은 대화를 잘 못했지만, 아, 그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얘 이벤트가 나온 거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샤군, 저한테는 자세한 사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평소엔 연습하는 것도 자주 보러 갔지만 요즘엔 보러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 그랬나요? 정말 최근부터 그랬어요. 2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너무 걱정돼요. 얼마 전에도 사람이나 부딪힐 것 같은 플레이를 해서 말이죠. 높은 사람들에게도 조금 찍힌 모양이에요. 그래도 샤군은 정말 상냥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히면 반칙인 건가요? 스카이 시련은 다른 스포츠보다 스피드가 빠른 편이라 부딪혔을 때 엄청난 기세로 날아가거든.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그런 거면 바로 퇴장당하지. 찍혔다는 얘기는 즉 나츠카게 씨가 후자였다는 거군요. 정말 친구가 되실 수 있겠어요? 위험한 느낌이 드는데. 위험한 플레이. 사실 스포츠 감독들이 위험한 플레이 안 좋아하는 선수,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안 좋아하는 감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FC서울의 최용수 감독.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 화제도 몇 개 모았으니까 아마 얘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미우미, 우리들은 슬슬 가볼게. 나츠카게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줄 테니까 걱정 마. 네, 잘 부탁드리는 거예요. 세이브. 다음 세이브. 그렇다. 이거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도 계속 전부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 이거? 야, 아까 휴식정에 올렸으니까 샤치도 있지 않을까? 이 안쪽이 경기장이니까 옆보는 건 어때? 아, 됐다. 그래, 너랑 친구가 되려고 왔어. 저기 나츠카게 씨가 있어요. 저 나츠카게. 아까 그 이상한 녀석이잖아. 지금 휴식 시간이지. 잠깐 좀 얘기하지 않을래? 뭐야 너, 아까부터 유키나가가 말했던 건 이 녀석 얘기였구만. 잠깐이면 되니까. 아이, 방방 뛰지 말라고 쪽팔리게. 아, 알겠어. 휴식 시간 말이야. 재도전. 어, 뭐야? 근데 이건 내 멘탈의 강함을 나타낸 표시야. 아니, 사람이랑 대화할 때 아까 얻은 화제를 바꾼다를 쓰는 거지. 그리고 그 화제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미묘한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 어색해지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내 멘탈이 데미지를 입어. 말 그대로 너덜너덜하게 말이지. 만약 그 표시가 0이 되면 내 유리 같은 마음이 깨져서 인생이 좌절됩니다. 게임으로 치면 게임 오버. 과연 화제 전화를 잘 말하면 괜찮다는 건가요? 그리고 화제를 바꿀 타이밍도 중요하지. 묘한 타이밍에 화제를 바꾸면 얘 뭐지 싶잖아. 그런 분위기에도 저는 멘탈의 데미지를 입는다고 합니다. 아, 마치 약간의 단체로 죽어버리는 동굴 탐험가 같네요. 화제를 확인해둘까요? 그래. 추가적으로 더 얻어야 되는 화제가 있었을까? 그렇네. 그럼 친구가 되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 요령.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 거, 분위기를 읽을 거, 미소, 기본은 이 세 가지일까요? 나 입이 가볍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괜찮을까? 괜찮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남은 건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상냥히 굴지 않는 거네요. 무슨 의미야? 지금의 나나시 씨에겐 아직 이런 얘기겠걸요? 뭐 괜찮겠죠. 그럼 아무쪼록 무사하시길. 저도 대화에 잘 끼진 않겠지만 근처에 있을 테니까요.
야, 할 얘기 있으면 빨리해. 휴식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말이야. 터킹 타임. 스카이 시리얼을 한다고 했잖아. 옷이 젖어있는 거 그 때문이야? 갑자기 BGM 또 바뀌었어. 그래, 말리는 게 귀찮을 뿐이야. 건조실도 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어떤 냄새? 왜 냄새에 의해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비가 개인 후에 풀에 가깝잖아. 들어야지 이거는. 그래서 뭐야? 얘기하고 싶단 게 그거야? 아니 더 있어. 나츠카게는 전국대회에도 나가는 선수라 그런지 몇 번을 봐도 근육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네. 다리는 특히 더 그렇고. 지금 긴 바지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아니 바지나 다른 것을 입어도 나는 알 수 있어. 나한테는 알몸이나 다름없으니까 무의미한걸. 뭐야? 투시력이 있는 거니 혹시? 자잘한 설명은 제쳐두고 그 부분을 생략하는 거냐? 이건 내 개인적으로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 네 목적이 뭔데? 이런 거 재밌냐? 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거든. 그래서 나츠카게랑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 해서 말이야. 아직도 포기 안 한 거냐? 하지만 아까보다 나츠카게 불쾌지수도 낮으니까 계속 밀어붙이면 될 것 같잖아. 응? 응? 그걸 본인한테 묻지 말라고. 지금이다! 바꿔! 가만, 이 얘기는 처음에 내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거친 플레이를 괜히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래서 뭐? 뭐 뭐냐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갑자기. 스카이 시리얼을 한댔지? 옷이 젖어있는 거 그 때문이야? 이게 틀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는구나. 알겠다. 그래서 컨트롤 메시지 스킵이 있는 거구나. 뭐 취미나 흥미가 같으면 친구 신청 보내도 상관없어. 어떤 게 맞으려나?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음식? 이건 또 두루뭉술한 질문이네. 음식이라... 아이스크림! 초코바나나맛 이때! 아이스크림은 맛과자 가게 팔고 있지? 종류도 엄청 많고 싸고 맛있어 보이던데. 초코바나나맛. 너 먹어본 적 없어? 응! 나 이 마을에 온 뒤로 계속 지병만 있었으니까 그런 곳이 있고 그런 걸 팔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지. 지병이라도 있는 거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등교 거부하는 히키코모리라는 건 쓸데없는 정보겠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뭐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다고 봐. 초코바나나는 진짜 맛있거든. 심지어 그 아이스크림 당첨이 나면 공짜로 하나 더 먹을 수 있거든. 그렇게 싼데 무상으로 상품을 건다니 적자가 나지 않으려나? 너 그런 걸 걱정하냐? 그도 그렇게 할머니잖아. 가난해지시면 여생을 구가하지 못하시는 게 아닐까? 여생을 구가하지 못하시는 게 아닐까? 단어 선택이 너무 되게. 그 할머니라면 아직 괜찮으실 것 같지만. 그러게, 뭐야 그게? 좋아요 나나시씨. 약간 어색하긴 했지만 잘 흘러가고 있어요. 엄청 그리운 감각이야. 두근두근 거리는 걸. 지금까지로 하면 분명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가자. 근데 미선에 근처에 있겠다고 해서 계속 내 등 뒤에 딱 붙어있는 건 대체?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아셨죠? 오케이 알겠어. 페이스 두 번째군요. 야 근데 너 따로 취미라든가 그런 건 없냐? 나? 네 얘기는 들어봤자 하나도 재미없을 텐데 말이야. 재밌는지 아닌지는 내가 정할 거야. 아무거나 얘기거리 없어? 게임, 만화, 낮잠. 그래 그게 끝이야. 내가 반응하기 다 애매한 것들 뿐이네. 얘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굳이 얘기를 들으면은 굳이 할 얘기가 없어요. 바꾸자. 그렇다면 얘가 좋아하는 쪽. 그래서 그래서? 아니 그래서가 왜 나와? 그래서 야 네가 좋아하는 쪽 바꿔줬잖아. 그럼 얘기를 듣는다 해보자. 정말 밖에 안 나갔구나. 학교 공부 쪽은 어때? 뒤처리지 않아? 집에서도 학습은 할 수 있으니까 그다. 뭐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으로 친구랑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 곤란할 건 없나? 친구? 그러네. 랜선 인맥이지. 랜선 인맥. 그건 그렇고 나나시라는 건 본명이야? 아니 내 이름은 숫자 7에 반복부 숫자 4를 써서 나나세 요시라고 있는데 아마 이걸 있는 그대로 써서 나나시라고 있는 게 아닐까. 진짜네? 진짜 나나가 7이고 C가 4여가지고 그거네? 그지? 숫자 7에 숫자 4. 별명 같은 건가?
너 대하기가 엄청 어렵단 말이야. 엄청 수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것도 하나의 재미인 게 아닐까? 나는 수상한 사람한테 멋지거나 재밌다는 인상을 받지 않지만 말이야. 하... 화제를 전환해주세요. 그치, 별칭 샷지. 이 화제를 공유할만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취미. 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네. 어, 근데 화제를 안 바꾸면은 하트가 안 깎여요. 그럼 여기서? 별명하니까 생각났는데, 나츠카기도 샤치라고 불리고 있지? 근데 왜 그렇게 불리는 거야? 어? 어? 불편한 질문 같은데 이거? 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하지만 나츠카게가 샤치라고 불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허슬 플레이 때문이죠. 이거는 플레이를 거칠게 해서였나? 최근에는 한층 더 그렇다면서. 아, 불편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니? 근데 그건 그쪽이. 아, 뭐, 왜? 아무것도 아니야. 쉬는 시간도 끝났고 간다. 곤란하게 한 걸까? 뭐 흔히 말하는 지뢰라는 거죠. 하지만 그쪽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야, 얘가 너무 들이댔다, 그런 얘기잖아. 연습하러 돌아갔으니 이제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하죠? 우선 집으로 돌아갈래? 오랜만에 밖을 돌아다니고 형 이외에 사는가 말하다 보니 지쳤으니까. 빈약하시네요. 하지만 일단 돌아가는 수밖에. 더 있을래? 얘기가 잘 안 됐어요. 아, 참 찝찝한데? 이것도 멀티엔딩 게임이에요 사실. 이게 친구를 몇 명 사귀느냐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그니까 친구를 못 사귈 수도 있어. 가만, 우리 집이 어땠지? 갑자기 우리 집을 까먹었어. 우리 집. 아, 이거다. 형, 일 가지 않았어? 아, 나나시랑 미사네구나. 깜짝 놀랐네. 좀 기운이 없네.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조금 성가신 일이 생겨서 말이야. 해킹? 해킹? 전부는 아니지만. 하지만 형이 짠 프로그래밍 언어는 독자적으로 만든 걸 형 말고는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그걸 해킹했단 말이야? 꽤 복잡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알려주기도 번거로워서 안전성은 자신 있었는데 말이야.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직접 한 게 아니라 개인의 비트폰에 직접 간섭을 해서 해킹을 진행한 것 같아. 그 때문에 발견도 조금 늦어져가지고. 해킹을 한 사람은 알고 있나요? 아이디를 찾아내면 간단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말이야. 하지만 저쪽도 특수한 걸 쓰는지 전혀 찾아낼 수가 없어서 말이야. 해킹을 당한 사람은 모두 이 마을 주민이니까 이 마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말이야. 해킹당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빼앗겼다고 해. 그 사람이 의도치 않은 일을 한다든가, 게다가 의식을 뺏겼을 때의 기억은 없다고 하는데. 얘 아니야?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나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짠 프로그램은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 얘가 해킹당한 거 아니냐고. 내가 가능한 아슬아슬한 범위까지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에게 가르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가르쳐준다고 해도 나나씨가 가장 빨리 볼 것 같단 말이야. 아, 왜? 메모할 때 도와줬던 것도 있고 약간은 이해도 할 수 있잖아. 전에 얘기 안 했던가? 확실히 맞다고 했을 때 기쁘긴 했지만 방대한 수가 있는 규칙성 중에서 한두 개 알았을 뿐이잖아. 아니, 그거 뭐 충분해. 아무것도 안 알려줬는데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낸 거니까 말이야. 지금은 미봉책이라도 생각해야지. 그 후에 원인이 뭔지 알아볼 거니까 말이야. 그럼 나는 작업으로 돌아갈게. 여기 있을 거지만 투명인간이나 먼지라고 생각해줘. 알겠지? 작업장에서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 미카도 형은 작업장에서 높은 분들이 시끄러워서 집중을 못하겠대. 그래요? 근데 무슨 일 있어? 몸이라도 안 좋은 거니? 표정이 왜 그러지? 한 번 더 말 걸어보자. 집중하고 있다. 안 되네. 내 방, 침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보일까? 미카도 씨랑은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사촌 형이니까 어렸을 때부터가 아닐까? 언제부터인지 알고 지내게 된 사이였다는 느낌. 내가 학교에 못 가게 된 이후에 여기서 휴양하지 않을래 하고 제안해줬어. 아주 상냥한 형이야. 여기에서 살고 계신 게 아니었군요. 내가 살고 있던 곳은 약간 시골 쪽이야. 전에 살고 있던 곳은 마시로타운인데. 그건 왜? 아니에요, 아마 기억이 없어서 여러모로 혼란스러워하는 것뿐이에요. 죄송해요. 가능하면 무리하지 마. 나 같은 것보다 미사네 자신의 걱정을 하도록 해. 나나시 씨는 역시 상냥하시네요. 나나시 씨 그런 점 좋아해요. 근데 왜 친구를 지금까지 못 사귀었던 거죠? 그래도 너무 상냥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쵸? 눈 감으며 코 베어가는 세상이랍니다.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휴식은 끝. 이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괜찮은데 벌써요? 그래. 뭐 빨리 가면 좋지 뭐. 알겠어. 고고씽. 한 번 더 쉰다. 안 되네. 어? 왜 앞에 나와 있냐? 왜? 마마시? 샤구니. 샤구니. 왜? 다리를 다쳤다고? 그 후에 나츠가게 씨는 저를 병에다 밀쳐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네요. 혹시 어디로 갔을까요? 샤구니 너무 빨라서 놓쳐버렸어요. 이거 내가 또 일일이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 계속 신경질적이었으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라면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츠가게가 뭐라고 했어. 너랑은 상관없다고. 역시 뭔가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전에 대화할 때 말한 것도 신경 쓰이는데 역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츠가게 씨를 찾아보죠. 이대로라면 미우미 씨도 계속 걱정할 테니까요. 왜 그러시죠? 아니 미사네도 참 사람이 좋구나 싶어서 말이야. 미사네. 아 심박수가 올라가는 걸 보니 혹시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니? 멱살 잡지 마. 옷이 늘어나 버리겠어. 어서 가죠. 다리를 다쳤다고 하니 멀리 가진 않았을 거니까요. 어디 있을까? 갈만한 곳.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다. 오케이 거기다 거기다. 아 이거 대시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대시가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차라리 대시 끄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여기 왔었나요? 안 왔네. 어? 뭐해? 뭐해? 에? 아 그러니까 그쪽이 먼저 부딪혔잖아. 그런데 왜 내가 혼나고 있는 건데 이상하잖아. 네가 비틀비틀 걸어다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 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어? 너야말로 머리에 비트레이트 수가 모자란 거 아니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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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방금 그 말 싸움 거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 어? 예, 빨간 형! 그러니까 이 파란 형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머리 피가 쏠려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번에 못 본 척 해주지 않을래? 뭐 그러던가. 뭔가 바보같이 느껴졌어. 졸리기도 하고. 잘 있어. 나츠카게! 또 너냐? 너 뭐야 너? 볼일 없으면 다른 데로 가 좀. 그럴 순 없어. 미우미랑 약속을 했거든. 나츠카게를 구하겠다고 말이지. 미우미가? 그 녀석 또 밖에 나온 거야? 나츠카게, 널 걱정하면서 찾아다녔어. 다리에 난 상처가 꽤 심한 모양인데? 결과 아니야. 연습 중에 살짝 실수한 것뿐이야. 결과 아닌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스카이 시련은 다리에 힘을 많이 쓰니까 무리하면 한 달 정도를 못하게 될 거라고. 너무 당황해하고 있어요. 나츠카게 씨는 왜 무언가를 열심히 숨기려고 한 거죠? 나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런다고. 무슨 일이 있는 거군요. 정말이지 이상한 녀석도 투성이구만. 저희에게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생각이 있나요? 없어. 안 돼. 없어. 돌아가 인마. 어쩌죠? 그렇네. 어떻게든 사정을 듣고 싶다면 내가 나츠카게의 마음을 읽어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런 게 가능한가요? 말했잖아. 뭐든지 수치화해서 볼 수 있다고. 몸 상태나 감정은 물론 그 사람의 생각도 수치로 보인다니까. 뭐 변환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말이야. 순식간에 가능한 건 아니군요. 이 얘기를 듣고 실망한 당신에게 빠밤! 이 작은 부유물. 뭐야? 수치를 고속 변화해주는 어플? 뭐지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관리 프로그램에 간섭하려면 방금 스스로 어렵다고 했는데. 그건 형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야. 하지만 이건 내가 볼 수 있도록 수치로 변환시키는 것뿐이거든. 프로그램에 직접 간섭하는 건 아니야.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빠를까? 나츠카게한테 들키기 전에 말이야. 뭐야? 동료의 상태. 요즘 스위밍 스쿨 동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최근에 기분이 나빴던 것도 다리를 다친 것도 그것 때문인 걸까? 마음을 읽었어. 뭐야? 본인 앞에서 그걸 말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쪽은 307 타워가 있는 방향인데 그걸로 가도록 할게요. 확실히 뭔가 있네. 그죠? 달려갑시다. 달려가자고 좀.
여기서 뭐해? 아, 저기 저 누나랑 아는 사이인가요? 어이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제가 작아서 누나의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같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이제 배달을 하러 가봐야 돼서. 괜찮아? 저기 있는 건물의 그늘 쪽으로 가자. 아, 네. 스미마셍. 나츠카게 씨에 대해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전에 요즘 나츠카게 씨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얘기하셨죠. 어떤 부분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평소의 분위기랑은 많이 다르다. 그렇게 난폭한 플레이는 안 했거든요. 연습할 때 말고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나요? 어?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몇 번 본 것뿐이고 그 뒤로는 연습하는 거 보여주지도 않았으니까요. 해킹? 아, 확증은 없지만 정황이 그래요? 미카도 씨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은? 포츠리를 사용하면 답장이 올 거라고 생각해. 뭔가 묻고 싶은 거라도? 해킹을 할 때? 특유의 바이러스가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 본인의 비트폰을 직접 간섭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해커가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 예를 들어 어떤 한 명의 의식을 빼앗겼다고 쳐보죠. 그럼 그때 그 한 명으로부터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또 다른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나요? 아, 감기 바이러스처럼 막 퍼지는구나.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경우에 감염당한 사람은 감염시킨 사람보다는 덜 심각하고 조종당하는 시간도 짧을 거라고 생각해. 오, 순식간에 키 아이템 3개. 그래서 그 정보가 어딘가에 도움이 되는 거니? 우선 스위밍스쿨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나츠카게 씨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츠카게가 해킹을 당해서 그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지? 나도 뭔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이 말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 말 때문에 해킹을 당한 정황이 확실하다 이거지. 근데 그 찜찜하다는 뭔가는요? 아, 뭐랄까 그게 딱 얘기할 순 없는데 그 찜찜한 걸 분명히 하도록 하죠. 나츠카게 씨를 범인으로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도울 것인지. 의견이 나뉘면 다음에 뭐라 할지도 정하기 곤란하니까 어떻게 할지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렇네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서로 얘기해보고 정하죠. 나츠카게 씨가 처음에 해킹당한 장본인인지 아닌지. 미우미는 건물에 들어가 있어. 이 이상 몸 상태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네. 뭐지? 그럼 시작해보죠. 저는 나츠카게 씨가 해킹당한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평소 나츠카게 씨랑은 다르다는 말을 연습할 때만 그렇다는 것 같아요. 의식을 빼앗을 땐 해커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목적인지 모르겠지만요. 의식을 빼앗긴 동안의 내용을 기억은 하지 못한다고 미카도 씨가 알려줬죠. 나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발언이 아닐까요? 들어보자 일단.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츠카게 씨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카도 씨에게 조사해달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때? 해킹. 그 의견이 제 의견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 설마 뒤집을 키워드를 말하는 건가? 조사.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아, 그래, 이 타이밍이야. 이 타이밍에 내 의견을 말해야 돼. 요즘에 위험한 플레이만 했다고 했지. 나츠카게는 연습 중에 의식을 빼앗긴 걸까? 그런데 나츠카게는 연습 중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야. 다리 부상. 어, 저게 직접적으로 힌트를 주네. 저게 힌트를 처음에 온 하지 않았으면은 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에? 설마 타이밍이 잘못됐나? 아! 다리 부상은 맞는데 타이밍이 문제였어. 이거를 제시하는 타이밍. 조금 전에 나츠카게에게 다리 부상에 대해 물어봤잖아. 신경 쓰지 마. 연습 중에 살짝 실수한 것뿐이야 라고 했었지? 그 말은 연습 중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확실히 그렇네요. 그럼 왜 나츠카게 씨는 요즘 연습을 할 때 난폭한 플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나츠카게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이유는 뭐 모르겠어. 나츠카게가 상냥해서. 그래 이거야. 상냥해서 그런 게 아닐까? 미우미도 평소에 상냥하다고 얘기했잖아. 아마 그 스위밍스쿨에 누군가가 해킹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츠카게도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닐까? 그만큼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를 얘기하지 않은 걸지도. 그리고 누군가를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하는 감독도 있는 것 같아. 그건 어떻게 불가하잖아요. 그건 증명하실 수 있는가요? 나츠카게다 이유도 없이 멋대로 구는 게 아니라는 증거? 이거다 이거 이거. 아, 그 순간 마음을 읽었을 때 나츠카게는 동료들을 걱정하고 있었어. 이걸로 나츠카게가 상냥하다는 걸 증명할 순 없을까? 알겠어요. 아직 애매한 부분도 많지만 나나시씨의 생각이 맞을 거라 생각해요. 나츠카게를 돕도록 하죠. 아직 감염도 안 됐다면 그 장소에 있는 거 위험할 테니까요. 왜 그러세요? 아니, 미사네의 위약감이 엄청났던지라 엄청 두근두근거렸거든? 아, 죄송해요. 아마 직업병 때문에. 직업병?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나시씨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시잖아요. 어? 뭐 아무튼 고마워. 칭찬받으니까 기쁜걸. 아무튼 나츠카게 있는 곳을 가볼까? 오케이. 아이고, 게임오버 당하는 줄 알았네. 진심으로. 올라가. 나츠카게! 아, 얼어붙었어. 위험해요, 빨리 이쪽으로. 왜냐고? 이 녀석들을 내버려둘 순 없잖아. 아무튼 빨리 사정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일단 경기장으로 가는 문은 닫았지만. 그래서 설명? 해준다고 했지. 뭐야 그거? 해킹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뭐야 그게? 아직 대대적으로 보도되진 않았군요. 아니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까?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진정하세요. 다리에 그 상처. 연습 중에 다치신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뭔 관계가 있는 건데? 있어요. 아, 그래? 그 녀석들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면 뭐든지 얘기해줄게. 최근 연습이나 연습시합 때 있던 일이야. 녀석들 중 거의 대부분이 이상해졌거든? 코스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거나 사람과 부딪힐 것 같다거나 연습에서도 스피드를 내 그 스피드로 잘못 부딪히면은 가벼운 부상으로 끝나지 않을 건데도 말이야. 나츠카게 씨 상처는 다른 동료분들이 부딪혀서 생긴 건가요 그러면? 아니 라인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옆으로 달리니까 그 녀석들이 앗 하고 의식을 되찾은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왔거든. 이건 그때 약간 미끄러져서 생긴 거고 말이야. 최근 들어 난폭한 플레이가 늘어났던 거는 친구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구나. 알기 쉽게 말하면 지금 의식을 빼앗는 사안이 몇 차례 발생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도 그와 연관된 것 같고요. 빼앗는다고? 다른 사람이? 뭘 위해서? 맞아요. 왜 해킹을 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인지 몰라요. 관심병인 걸까요? 재미로 이런 거라는 거냐? 누군지 몰라. 참 쓰레기 같은 녀석이구만. 관심병. 지금 같은 시대에 해킹을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닌데 말이지. 무슨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틀림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녀석들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데 말이야. 나츠카게 씨가 아까 말씀하신 자극을 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발언을 통해서 동료분들을 감염자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러스로 인해 해킹을 당했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킹이 전염되잖아요. 단 직접 당한 사람보다 그 증상은 가볍다고 하죠. 혹시 동료 중에 강한 자극을 줘도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렇다곤 해도 수도 많았고 한 명 한 명을 기억할 여유도 없는데.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는 아시나요? 이 학교를 다니는 녀석은 100명이 넘어. 느낌상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될걸? 그 전부랑 알고 지내는 건가요? 요일별로 나오는 날이 다른데 나는 매일 나오니까 새로 들어온 애가 아니면 대부분 기억하고 있지. 동료들이 거의라는 건 역시 모두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감염원이라는 거네요. 하지만 나츠카게 씨가 아니라면 나 말고 모두와 연관이 있는 녀석 짐작가는 사람. 코치도 요일마다 바뀌니까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거겠지? 유키나가. 그 녀석도 거의 매일 여기에 얼굴을 비추거든. 그 오렌지색 파카 입은 사람이요? 어?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보이던데 걔는? 내가 다쳤을 때도 같이 달려왔는데 그 녀석이랑 부딪혔어.
그때도 엄청 걱정해줬거든. 내가 미안할 정도로 별로 이상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말이야.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다? 미사네,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말이야. 혹시 유키나가가 해킹의 원흉이라고 치면 직접적으로 간섭을 받아서 완전히 의식을 뺏길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네요. 간섭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나 기억이나 정보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려나? 일정 기간 동안 내용은 비트포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니까 말이야. 아니요, 그 기억이나 정보를 보호하는 건 관리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불가능하겠죠. 조종하는 건 뇌파의 전기 신호일까요? 그렇다는 건 옆에서 어느 정도 관찰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정신을 빼앗아 흉내내고 있다 뭐 이런 말이야? 과연? 그렇다면 정보도 불완전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 공세를 했을 때 어딘가에서 꼬리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겠네요. 맞아,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보고 이쪽에서 알고 있는 유키나카의 정보와 다르다면 가짜, 잘하면 해커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대화할 때 나도 유키나가의 비트콘 해석을 해보려고 하거든. 가능한 범위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아까 나츠카게 씨한테 썼던 마음 읽기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유키나가가 해킹을 당했다면 나도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손댈 순 없으니까 대화를 하는 편이 좋을지도. 그럼 일단 유키나가를 찾아야겠네요. 유키나가, 미우미도 있어. 뭐야, 왜 여기 온 거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샤군이 좀 더 위험한 상황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말이야. 너랑 관계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샤군이 너무 노력해서 예선처럼 만신창이가 되는 게 싫은 것뿐이죠. 너, 말이 지나쳤어. 미안해. 굉장히 스위트 러브한 파동이 느껴지거든. 야, 밑에서 마실 거 살 때 미치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내가 방해한 거야? 나 진짜 뜨겁네 이거 분위기. 나나시씨, 야, 유키나가랑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난 지금 당장 프렌드 교환해도 괜찮은데 말이야. 아니, 역시 이런 건 그 사이에 과정이 필요한데, 어른의 계단을 올라야 한달까? 어른의 계단? 뭐 연습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괜찮아. 지금은 조동도 하는 게 아닌 걸까? 그에 대한 전환이 가능하다면 번거로운데, 아무튼 일단 얘기를 나눠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 일단 얘기를 정리해서 확인해둘까요? 이거 업데이트 됐잖아. 다리 부상 업데이트 된 거? 잘? 아, 나 얘가 말하는 줄 알았어 지금. 유키나가가 이 가사 이거. 오, 생명의 신비라는 거네. 생명의 신비?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 엄청 크다니까. 얘기를 듣는다. 그럼 좋아하는 건? 범위가 넓은데? 초콜릿이랑 가족이랑 시원한 거, 그리고 만화랑 스포츠도 좋아하지. 그럼 나씨가 좋아하는 건? 나씨? 뭔가 위험해 보이는 이름이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사랑해. 오, 빅사이드 사랑? 아이고 멋있는데. 나씨는 애니 같은 거 보니? 애니부터 드라마 역사 관련 방송도 보지. 그도 그렇게 달리 할 일이 없었으니까 말이야. 오, 그럼 닌자레인저도 봐? 일요일 아침에 하는 거 말하는 거지? 고향을 그리워한 채 숨어서 등장하는 닌자레인저. 아, 나는 일요일 아침에 디즈니 만화동산 봤었는데. 아, 디즈니 만화동산 알면은 이제 아재 아니야 이제? 얘기를 듣는다. 즐거우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아직까진 아무 소득이 없네요. 화제를 전화해서 다른 얘기를 해보죠. 최근에 상대가 좋아하는 것, 최근 관심사가 좀 더 쉽게 흥미를 끌겠죠. 그 다음에 위화감이 있는 부분에 딴지를 건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하죠. 스카이 시련은 어떨까요? 일단 딴지를 걸다, 이거는 안 하는 거네요 일단. 그러니까 시원한 곳, 시원한 곳이니까 이때? 스포츠니까 생각나는데 유키나가도 스카이 시련을 했지. 재밌어? 좋아해. 바람이랑 물과 일체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좋거든. 그러고 보니 유키나가도 전국대회에 나갔었지. 역시 엄청나게 연습하려는 거라나. 즐거우니까라기보단 이미 내 일부가 됐달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서 달리고 있었지. 타임이 줄어들면 엄청 기쁘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그렇게 계속하는 게 제일 즐거울지도 말이야. 지금까지는 위화감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위화감을 느낀 부분은 제대로 물고 늘어지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으니 열심히 하세요. 저도 가능한 도울 테니까요. 아, 페이스 두 번째. 나씨도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내가 알려줄게. 나 운동은 못해서 말이야. 땅에서 하는 경기랑은 다르다고. 약간 날아간다거나 몸이 붕 뜨는 감각에 익숙하면 잘할 수 있다. 굳이 태클 걸 이유는 없다. 그쵸?
기회가 있으면 와서 봐. 굳이 여기서도 태클 걸 이유는 없어요. 나치카게도 한다는데 얼마나 잘해? 내가 먼저 시작했었지.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했는데 나치는 2년 전부터 여기에 들어왔는데 실력이 쑥쑥 늘었다니까. 들어보자. 좋은 라이벌이라는구나. 베스트한 친구지. 동경에게 그리고 짜릿해. 좋겠다. 나치카게는 어떠한 별명으로 불렸어요? 그건 유키나가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야, 뭔가 이상했다니까 저게. 나씨? 그니까 제가 아까 여기로 가려다가 뭔가 이상해서 이거 넘겼거든요? 그래! 잡았어. 나치카게를 뭐라고 불렀어? 나치. 왜? 나츠카게를 샤치라고 불렀지. 내가 저번에 유키나가랑 얘기할 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말이야. 뭐? 아이 뭐 다른 별명으로 부를 수도 있지. 안 그래? 아니 유키나가는 샤치라고밖에 안 불러.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쭉 그렇게 불렀고. 하 뭐야 그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유키나가만 알고 있을 법한 정보를 꺼내면 다리의 상처? 그의 겉모습. 아 이거 뭐지? 연습 시간은 굳이 다 알 텐데. 아, 진짜 유키나가라면 다리에 상처를 입었을 거야. 상처? 아, 봐. 옆에서 달리던 요시다치랑 부딪혀서 말이지. 하지만 약간 쓸린 정도니까 괜찮아. 부딪힌 게 요시다치고 그때 상처를 입었다. 그때? 미치겠다. 부딪힌 건 나츠카게였어. 요시다치가 아니야. 어? 증거 있냐? 내 다리야. 잘 봐도 이건 유키나가랑 부딪혔을 때 입은 상처거든. 아, 나 오른쪽에 있는 애랑 부딪혔었지. 아이고 나도 깜빡했네. 유키나가. 어? 거기 떨어져서 이쪽. 어 왜? 뭐야? 어? 견장한 거니? 뭐 킬로 정도는 즐길 수 있었어. 너무 즐거워서 하품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 말이야. 뭐라는 거야 이 녀석. 목소리도 엄청 크고. 당신의 목적은 대체 뭔가요? 목적? 뭐 별로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잖아. 나는 재밌으니까 협력하는 것 뿐이니까. 비트 수준 이하의 너희들이 앞으로 얼마나 즐겁게 해줄까 목이 빠지게 기다려주지. 일단은 인사를 온 거니까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다. 기가 폭! 다음번에 적어도 기가 정도로 재밌는 걸 보여달라고. 다음에 요타 재미없는 걸 보여주면 한꺼번에 압축해서 딜리트 해줄 테니까. 해킹 바이러스다. 어? 이대로면 모두 지배당해버리는데? 이거 아까 유키나가라 해석할 때 바이러스도 해석해낸 건가? 이거라면 없애는 것도 해보겠어. 어? 아 이거라면 내가 잘하지. 이거 저 전문가입니다 이거. 그치? 평화로워졌다. 평화로워졌어요. 유키나가도 아까 눈을 떴는데 이상 없어 보였네. 기억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지만 너한테 도움을 받았어. 고마워. 나치카게 became friends. 오. 오. 오 마이 도마다치. 오. 오. 잘 됐어요. 조금 힘들었다고 할 수준은 아니었지만요. 이야, 프렌드리스트에 형 이외의 사람이 있다니 정말 오랜만이라서 진짜 감동해서 눈물이. 아, 야, 왜 우냐? 정말 이상한 녀석이네 참. 축하드려요라고 말하고 끝내고 싶지만 아까 전에 일 미카도 씨한테 얘기하는 편이 좋겠네요. 어, 그러네. 노미아라고 했었지. 본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 일단 집으로 돌아갈까요, 나나시 씨? 체력도 한계가 와서 휘청휘청거리고 있고. 아, 그래. 나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자! 친구를 사귀었다. 그래, 한동안은 안정을 취할게. 또 무슨 일 있으면 불러. 연습할 때만 아니면 올려줄 테니까 말이야. 안정이란 연습하지 않는 걸 말해요, 샤군. 약속한다면 제대로 맹세하세요. 그 단어 가르쳐준 적 없는데 누구한테 배운 거야? 안 해. 그러고 보니 나츠카게의 별명은 샤치였지.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 전에도 유키나가는 그렇게 불렀다고 했고.
그건 샤군이 여기 들어왔을 때 유키에게서 돌고래를 그려줘라고 들었을 때 범고래를 그렸기 때문이에요. 야! 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궁금하다. 아! 야, 그걸 왜 이미지 파일로 갖고 있는 거니? 최첨단 기술 고화질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고요. 나중에 밀크티를 드릴 테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범고래인데. 뭐 닮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어렸을 때 돌고래가 지나면 범고래가 되는 줄 알았으니까.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젠장, 어서 돌아가 빨리. 아, 네. 가자, 마시네. 미사네. 네. 정신 돌아왔니? 반디 해라. 스카이 시련에 흥미있어? 자칫하면 엄청 날아가면서 재밌다고. 아니, 정신 못 차렸구나. 아, 누군지 봤을 텐데. 일단 세이브. 자, 그러면 여기에? 아, 요렇게 생겼네. 요렇게 생겼네. 실패, 해킹, 상처, 미카도 씨에게. 그니까 나이가 지금까지 이거를 안 봤거든요? 이게 다 있네. 아, 몰랐었습니다. 세이브.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니 이제? 혹시? 말 걸어볼까? 안 된다. 아, 여긴 들어가면 안 된다. 아, 자꾸 우리 집이랑 헷갈려, 이거. 우리 집 왜 이렇게 큰 거야, 이거. 아, 나라시랑 미사네. 괜찮았어? 여기 무사히 왔다는 건 해석 데이터가 도움이 됐다는 얘기겠네. 그럼 그때 발견한 바이러스 해석 데이터는 형이 보내준 거구나. 완벽하게 해석한 건 아니었지만 역시 나나시인 걸 그 데이터로 바이러스를 제거했으니 말이야. 역시 얜 천재야. 그 와중에 잠깐 실례할게요. 해커로 생각되는 분이 저희 앞에 나타났거든요. 목소리가 크고 흥분한 상태에서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그는 자신을 노미아라 칭하고 바이러스를 생성. 이쪽에 비트폰을 직접 보냈어요. 노미아? 간단히 자기 이름을 밝혀서 수상하지만 일단 시민층의 데이터에서 찾아볼게. 마케팅 참여 정보를 줘서 고마워. 그 이후로 무슨 진전이 있나요? 바이러스를 분석해봤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타인 같아. 게다가 단기간에 다른 것처럼 변했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 또 다른 해석 데이터를 사용해 바이러스를 풀었을 때 위험하지 않을지도 몰라. 상당히 성가시네요. 목적도 모르겠고. 그렇단 말이지. 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럼 나는 또 관리실에 가서 여러모로 조사 좀 하고 올게. 나나시랑 미사에도 조심해. 녀석들한테 지켰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말이야. 네. 미카도 씨의 일행도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상대도 섣불리 손을 쓰진 못하겠네요. 지금까지 평화로웠는데 미사네의 기억은 어때? 나는 그쪽도 걱정인데 말이야. 뭐야 그 까먹었다는 얼굴. 저 나나시 씨한테 사과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전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 어, 관리 프로그램. 세상을 제어하는 이 프로그램 언제부터 가동됐나요? 얘기 자체는 반년 전부터 나왔는데 실제로 가동 시작한 건 4개월 전부터야. 과연 지금까지 해커가 나타난 적은? 없다. 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나선 시큐리티라는 게 든든해서 그런 사건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놀란 거고 말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석이 몇 년이죠? 에? 비트폰으로 잠깐 건드리면 확인할 수 있는데. 어, 2222년이야 2222년이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나시 씨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저는 기억상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 이름도 출신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럼 왜 우리 방에서 자고 있었어 그러면? 아니, 한 가지 더. 저는 미래에서 왔어요. 아, 미래 출신이구나. 굉장히. 에? 돌아왔다. 꽤나 즐거워 보이네요. 아, 얘네들이 빌런이구나. 그보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나섰지. 항상 아저씨와 혼나서 슬슬 힘든데. 사과하는 건 연장 잘못이잖아. 아니, 그래도 일단 리더는 노미아니까 그래 내가 리더다 라고 해도 모두 안 나서려고 했으니 소거법적으로. 아, 아저씨 쿠키 다 떨어졌어. 아저씨님, 저도 홍차를 새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커피로 노미야. 살펴보니까 일본어로 노무가 맛이다거든요? 그거랑 관련이 있나 없을까? 일단 아저씨 가게에서 회의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좀 더 은밀한 곳에서. 그보다 돈은 외상이다 외상! 그런 킬로 같은 소리하면 복이 달아난다니까. 킬로가 뭐야? 킬로가 뭐야 킬로가? 노미야도 너무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재밌는 게 보고 싶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맞아, 솔까 민폐라고. 솔까가 뭐더라. 빨람 명령 내놓으면 이런 짓 안 한다고. 아, 요타 따분해. 잠깐 큰 소리 내지 마. 불안해지는 걸. 얘네 누구야?
빌런은 맞는데 뭐지? 설마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같은 동영상? 지금 나와? 이런 게임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미사네는 어떤 일을 조사하기에 8년 전으로 와서 여러모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나한테 말 못한다는 거. 터미네이터 존 코너를 죽이러 왔다. 기억상실이라고 했던 건 8년 전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나를 별로 신용하지 못했다는 거려나? 그건 아니에요. 나나시 씨는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죠. 그 말대로예요. 죄송해요. 아, 난 괜찮아. 미사네 씨가 거짓말을 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될 뿐이야. 정의감이 강해 보이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경시총감이라서 미사네도 경찰 견습생이 된 거지. 엄청 멋있다고 생각해. 나나시 씨한테 말해서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대신 다른 분들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미사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가 되었다? 이걸로 그래, 토모다치 데스네. 저한테도 다소 지식은 있으니까요. 더미용으로 이 세계에 맞춰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이 시대에서도 쓸 수 있어 안심이네요. 오, 미사네, 나나시 씨가 나라고 하는 게 적응이 안 돼서요. 복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안 어울리니? 그 사는 게 곤란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약간 위화감이 느껴질 뿐이에요. 저 복구가 나를 지칭하는 건데 그게 주로 사내? 남자가 나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일본어 시간에 배웠었어. 저 복구는 그래 맞아. 들어도 하나도 재미없을 거야. 그럼 이제 뭐 할래? 저는 혼자 알아볼 것이 있으니 나나시 씨는 친구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어? 나 혼자서? 내 쌍으로는 안 돼요. 실제로 대화하고 교류해서 프렌드 등록을 받아주세요. 나 여성향 게임이란 미연식 지식밖에 없는데 괜찮을까? 여성향 게임? 포츠리는 뭐든 연락만 주시면 저도 대응할게요. 도청기라도 달아드릴까요? 아, 그렇네. 대화를 흘려보는 미사일도 대응하기 쉬울 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소녀전선이 아니라 앙상블 스타즈 같은 거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저 얘기는. 네, 열심히 하세요 나나시씨. 아직이네요. 아니, 분명 제 마음을 알게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리석은 얘기였네요. 지금은 눈앞의 일에 집중하도록 하죠. 자유시간. 자유시간은 마을 주민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친구가 되는 게 목표이고, 컴퓨터에서 미니게임을 해서 비트를 벌거나 현재 프렌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트란? 이 세계의 통화 중 하나로 어느 정도 모으면 프레젠트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 마을 주민의 호감도를 얻습니다. 호감도가 일정치 쌓일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하며 잘하면 최종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난 이게 이 게임의 엔딩 조건에서 그 친구가 한 친구를 한 명도 안 사귀면 배드엔딩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방금 이 미사네의 이벤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쵸? 만약에 여기서 그냥 넘어간다고 치면은? 비트포의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에? 제대로 치군을 사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일단 도청기를 통해서 듣기만 했지만요. 아, 계속 오늘 해두고 있었지? 뭐 괜찮겠지. 그래, 네 명. 낯선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무것도 교류하지 않았다는 건 좀 반성해주세요.
미사네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덕분에 전부 다 수월하게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었어. 전에는 어떻게 친구를 사귀셨는데요? 뭐랄까 밝게 행동하니까 애들이랑 나름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점점 멀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 멀어진 이유는요? 그걸 알면 내 프렌드 리스트는 지금쯤 맥스가 되어 빽빽히 차있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러네요. 그래서 친구가 된다면 뭘 하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에?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거든요. 나나시 씨는 오래 사귀면 안 되는 패턴을 가지셨어요. 나나시 씨는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르니까 그 이상 사귀면 아 아니에요. 아무튼 이 이상은 괜찮아요. 내 기분 나쁜 오라가 새어나가고 있는 걸까? 나나시 씨는 자기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는 나에 대한 걸 세상에서 제일 불이익한 존재라고 자신할 수 있어. 그렇네요. 나나시 씨는 그런 분이었죠. 저도 나나시 씨한테 안내받은 마을 주민들 중 몇 명과 가깝게 지내요. 정보 수집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로 약속했고요. 이번엔 다른 곳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면 포츠류에 연락해주세요. 아직 진척은 없지만 그러는 편이 여러분은 편하니까요. 그래. 다른 장소. 코코아 엘리 같은 곳이 있어. 코코아 엘리? 카페라든지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게들이 고독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야. 지친 셀러리맨들이 치유받으려고 자주 찾아간다고 하거든. 지친 셀러리맨과 친구가 될 생각인가요? 뭐 그분들밖에 없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 뭐.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알겠어요. 동행할게요. 해커가 언제 나타날지 보내 주의하세요. 좋아. 아 이게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였구나. 꽁꽁치. 그러면 여기서 사실 추가 이벤트를 더해가지고 차 친구를 사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사귀는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회차는 그냥 챕터를 그냥 쭉쭉 넘기는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친구를 사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일단 1챕터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